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풍류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풍류도가 우리의 그 고대 철학인데 풍류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뭐 실천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풍류도라는 게 이게 그 굉장히 대중화된 용어이면서도 사실은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의 그 한국 문화의 현실을 제가 얘기를 한다면 간단해요. 풍류는 있는데 도가 없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풍류는 있어요, 우리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잖아요. 도는 이게 이제 동양학적 철학이거든요. 서양 철학하고 다르지만은 동양적 이미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풍류는 있는데 도가 없어. 그래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고 또 자연과 벗삼아서 우리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주말만 되면 자연으로 가고 그런데 풍류는 있는데 도가 없다라는 것은 풍류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이 도를 추구하는 이게 좀 부족하다 이게. 철학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리고 철학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올라가면 그와 거기에 상응하는 철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철학이라는 게 철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다 인간의 삶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야. 왜 삶에 알미 필요해요? 그것은 삶을 나름대로 이제 자기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풍류는 있는데 도가 없어. 이 풍류를 이제 이 삶으로 봅시다. 삶. 우리 삶은 있죠. 삶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이 지식이 좀 있기는 있죠. 지식은 있죠.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체계화된 지식, 일종의 철학인 체계화거든요. 체계화. 체계화된 지식이 없단 말이야. 지식이나 뭐 지혜를 할 수 있죠. 지혜.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체계화 지식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만드는 거죠. 뭐 일반인들이 뭐 생업에 바쁜데 무슨 뭐 체계화를 시키겠습니까? 다소 체계화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은 못 시키죠. 근데 이 체계화는 이 철학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거꾸로. 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일반인에게 일반인을 탓할 수가 없어. 철학 전문가를 탓해야 된단 말이야. 매일 남의 철학을 외우고 남의 철학을 전도하듯이 떠들고 그 남의 철학을 아는 것이 마치 자기 철학인 양 떠들면서 철학한 양 하죠. 철학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도가 없는 거야. 도가. 근데 제가 그 2010년경에 보면 이제 그 풍류도라는 걸 이제 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을까를 고심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 철학적 일종의 위상을 동시에 가지면서 문화도 포함하도록 그 예술의학이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인류학이 처음이에요.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풍류도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종의 그 예술인류학의 일종의 깃발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후학들이 나중에 많이 보완해야 되겠죠. 근데 그 풍류란 말이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그 위진남북조 시대. 예를 들면 한 뭐 4세기, 4, 5세기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 현악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때 현악은 이 건물현 이 현악이죠. 현악. 현악이 이제 위진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현악이 사실은 거의 뭐
아, 풍류와 마찬가지예요, 풍류. 그래서 풍류 도조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중국식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왜 최치원 선생을 중요시하냐면 최치원 선생이 중국 뭐 관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황소 경문을 뭐 써가지고 그냥 그 적을 물리치기도 했잖아요. 황소의 난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유명해졌죠, 사실. 말하자면 오늘날 가면 미국에 유학한 어떤 그 유학생이 뭐 세계 최초의 뭐를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큰 학자죠, 최치원이. 근데 공부를 다 하고 돌아왔어요. 신라에 돌아왔죠. 근데 최치원이 이제 그 자기 그 직급 그때는 신분제인데 육두품이야. 육두품이라는 거는 성골 진골이 아니야. 이제 지식인 지식인인데 아직 성골 진골 포함되지 않으니까 어떤 뭐 계급 승진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출세를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양반이 이제 그 나중에 그 최치원 그 문서에 의하면 이제 해인사로 들어가서 이제 두문불출한 거죠. 뭐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해인사로 들어갔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이 양반이 왜 위대하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걸 다 알고 돌아와 보니까 뭐가 한국이 좀 다른 거야. 같은 풍류를 하는데 풍류는 풍류야. 그때 한국이 좀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나는 좀 달라. 중국과 다르네.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야. 말을 하자면 오늘의 그걸 비유하자면 오늘의 뭐 유학한 서양의 유학한 이제 학자가 그쪽을 다 알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가 뭐가 좀 다르네를 안 거야.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자기 정체성을 찾죠. 그게 그 소위 신라의 정체성을 찾은 게 바로 최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치원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봤을 때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그러면 처음에 올려야 되겠냐 이렇게 할때 저는 뭐 당연히 최치원이죠. 최치원은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천부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천부경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고자 옛날 글자 그죠? 옛날 글자로 써 있고 뭐 학자에 따라서는 그게 뭐 과두문으로 쓰여 있다 하기도 하고 사슴 발자국문으로 쓰여 있다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만일 그대로 왔다면 우리가 모를 거야. 그 최치원이 워낙 그 이제 한문 그에 밝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야. 그게 이제 천부경이란 말이야, 천부경. 이 양반이 천부경을 번역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천부경을. 옛날 문서를 못 읽으니까. 근데 그 번역이 놀랍단 말이야. 역시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최치원 덕택에 첫째로 천부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풍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난랑비서문이죠. 난랑비서문이란 말이야. 이 난랑이라는 화랑이야, 화랑. 고유명사 이름이야. 난랑. 난랑이라는 화랑이 죽었는데 그 비에 서문을 쓴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죽은 화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추모도 하고 그 화랑이 어떤 것인가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쓴게 사산비명이라고 있어요. 사산비명이라고 네 명의 사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교로 말하면 산문, 불교를 우리가 흔히 산문이라고 그럽니다. 산을 중심으로 있다고 산문이라고 그럽니다. 사산 비명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문에서 유명한 뭐 스님과 또이 산문이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전통을 가졌는가 이런 걸 이제 쓴 거야. 산문의 내력을 쓴 거죠. 이게 이제 최치원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의 해석,
그 한자로 번역한 거. 난낭비 서문에서 나오는 이제 그 화랑이 뭔가, 풍류도가 뭔가를 이야기한 거. 그다음에 사삼 비명 불교의 산문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이제를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남겼는데 이 기록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보다 더 상대에 올라간 문서란 말이야. 그 우리나라를 알라 그러면 이 문서를 봐야 돼. 그 전에 거는 전부 다 나중에 쓴 거란 말이야. 이건 기록적으로 가장 올라가니까 이제 그 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충원을 이제 여러 이제 우리가 받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낭비서 특히 우리 오늘 제가 얘기하는 화랑도 또는 풍류도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진가, 어떤 사상을 가지는가를 얘기하는 것에 이래 보면 문서에 보면 나라의 현묘지도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이 풍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알죠? 그 이제 풍류에 대한 원천은 그 당시 선사라는 건 이제 이 선자입니다. 선그 불교의 참선 선자가 아니고 신선할 때 선자입니다. 이때는 신선 선자가 중요합니다. 그 선사 선의 기록을 한 것에 잘 들어 있다. 근데 이 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유불선 삼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유불선 삼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유불선 삼교가 들어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사에 이제 유불선 삼교가 들어있다. 이걸 다른 말로 현묘지도라 하니 현묘지도. 그리고 이제 현한 묘가 현묘한 지도죠. 여기도 도가들, 동양은 하여튼 도가 중시됩니다. 풍류도는 현묘지도. 이게 이제 유불선 삼교가 내포되어 있다 해서 이제 중시한 겁니다. 아마 이때 이 난낭비 서문에 이런 것이 안 적혀 있었으면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근데 뭐 풍류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원류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문장을 이제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느냐는 또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요. 같은 자지만은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이 풍류도가 이제 난낭비 서문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 앞서 이야기한 천부경도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이 여기 사산비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산비명은 성주사 터에 있는 성주사 옛 성주사 터에도 있고 그 상계사 터에도 있고 이제 비가 봉암사 터에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쪽은 다 이제 다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때 그 사산비명이 없었으면 우리의 그 당시 불교 특히 선종불교 화엄 선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스님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아주 간략하지만은 이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산비명은 또 별도로 또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제 이 풍류도인데 이 풍류도라는 게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의 입장에서 이래 보면 역시 말이죠. 예술의 경지, 문화가 인류 문화를 얘기하는데 이게 예술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예술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옛 풍류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 예술. 그래서 제가 예술 인류학이라는 걸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문서를 우리가 해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오늘에서는 그게 뭐냐? 동서문화가 하나가 됐는데, 동서문화를
관통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게 뭐로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술인 겁니다, 예술. 그래서 그 예술력 차원에서 풍요도를 이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예술이냐는 것이 뭐냐, 이래 봤을 때 요즘 그 TV에 보면 이제 맛 음식에 대해서 많은 말을, 이게 이제 맛은 되게 음식이죠, 그죠? 음식이고, 멋은 뭡니까? 멋은 좀 우리가 어떤 그 형태, 유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무형적인 것이야. 유형적인 것은 뭡니까? 맛. 여기 뭐 의식주도 포함되겠죠, 의식주. 그리고 멋은 이게 좀 정신적이야, 정신적. 저기 요즘으로 표현하면 정신적이야. 그러니까 맛을 느끼고 멋을 느껴야 된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유형적이고 무형적이고, 이게 무형이죠, 무형. 무형이고 의식주, 이건 유형 아닙니까, 유형. 그래서 유무형이 플러스가 됐을 때 문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한 문화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뭐, 예를 들면, 풍류도 뭐, 현무지도만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 그 말을 기억을 하면 그것을 실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실천을. 그래서 이 실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실천의 강령 같은 게 필요하죠. 강령 같은 게.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예술이라는 입장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경지에 올라가야 풍류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류는 있는데 도가 없어, 아직까지. 도가 없어. 그래서 일종의 그 실천적 강령으로서 이제 그 문서에 보면 이제 첫째, 그 최초원이 이야기한 게 상마이도의, 서로 닦는다, 말하는 이제 간다는 뜻도이지만 사람으로 갑니까? 닦는다는 거죠, 닦는다. 왜? 도의를 가지고 닦는다. 신라 시대에 보면 말이죠, 항상 무슨 뭐를 이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문장을 많이 써요. 우리 화랑의 세속옥에도 보면 전부 다 이자를 써요, 이자. 중국에는 그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뭐, 무슨 이자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세속의 처음이가 뭐죠? 군신유의, 그러죠. 유의, 의리를 가지고, 군신간에는 의리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서로 닦는데 도의를 가지고 닦는데, 상마이 도의.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 차원이야, 종교적 차원. 그 다음에 상열이 가랑, 서로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 즐거워. 그래서 상열이 가락, 노래와 음악으로서 즐거워야 된다. 인생이 즐겁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유오산천, 유람하면서 유유유유이 유람하면서 산수를 즐긴다, 즐기러 옵니다. 그래서 놀이.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상마이 도의는 종교적 성향이 강하고 상열이 가락은 예술적 성질이 강해. 예술적 성질이 강해. 그 다음에 유오산천은 놀이적 성질이 강해. 결국 뭡니까? 종교적 생각도 가지고 예술적 생각도 가지지만 결국은 이것이 놀이로서 이 생화되어야 되는 거야. 놀이라는 게 함부로 놀러 다닌다 이런 거하고 다르죠. 아, 즐겁게 인생을 즐겨야 된다.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풍요도라는 게 마지막에는 뭡니까? 종교 예술, 학문, 뭐 자연과 더불어 유유산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놀이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상마이도의 상열이 가락, 유오산천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풍류는 있는데 도가 없냐면, 도는 학이죠.
요즘은 과학입니다. 이게 이 철학 정신, 과학 정신이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 세계적 문화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과학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좀더 노는 걸 좋아해. 가락을 좋아한단 말이야. 가락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즐길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우리 속에는 낙천하고 즐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이제 학하는 힘이 좀 떨어져 있어.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뭐 하나의 자기 DNA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갑자기 뭐 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기질이 가락을 좋아하는데, 종교를 좋아하고 가락 예술을 좋아한단 말이야. 학이 좀 부족해, 학이. 그래서 그 오늘에 우리가 그 학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 그 학이라는 게 이제 철학이고 과학이 되니까 이쪽에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선진국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한국 민족이 이제 여성성이 풍부한 겁니다. 남성성보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민족의 여성성과 민중성은 사변적인 철학보다는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면 노래.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는 뭐 춤도 속합니다. 가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노래의 리듬을 타고 철학도 한다. 노래 속에서 철학한다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막그 철학적으로 막 그냥 논리적인 뭐 문장을 구성해 가서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노래 속에 철학을 심어놓는 거야. 요즘도 말하자면 그 대중가요를 통해서 철학을 하잖아요. 철학 자체를 하지 않고 노래를 타고 철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 속에 뭐 철학적 그 의미들이 전부 다 숨어 있죠. 그래서 풍요인데 도가 없는 이유가 노래 속에 철학을 심는 거는 좋은데 노래의 리듬을 타고 철학하는 건 좋은데 그 별도로 오늘날은 과학 시대니까 철학도 별도로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점은 그냥 지키되 이제 철학하고 과학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풍요만 있는 게 아니라 도가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도를 우리가 오늘에 이제 되살린다. 그 온고지신 하는 입장에서는 그 무엇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철학과 과학이 부족하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볼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어떤 진리 같은 것도 진리 자체만 갖다 놓으면 이해를 잘못해. 어렵다고 생각해. 철학하면 어려워. 과학하면 어려워. 수학하면 어려워. 어렵게 생각을 해. 사실 잘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한국인 항상 종교적 외피를 씌워야 철학을 하는 거야. 그 종교를 통해서 철학하죠. 이게 뭐죠? 종교를 통해서 철학하는 이게 뭐죠? 그게 바로 니체가 이야기한 대중적 이데아. 그러니까 이 철학자 개인이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중철학이죠. 결국은 대중철학.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니체는 그 대중적 플라토니즘이라고 그랬죠. 대중적 플라토니즘. 그 종교는 대중적 철학이라 볼수 있어요. 그게 종교라. 그래서 철학도 이상하게 이 종교적인 이제 스타일로 변해요, 우리는. 철학을 공부해 온 사람은 철학을 자기가 공부한 철학을 전도를 해. 마치 다른 나라에서 어떤 종교를 들여온 것처럼. 그게 왜냐? 종교적 외피를 씌우면서 철학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문화의 전통과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종교성 속의 철학을 담고 있다 볼수 있죠. 그래서 그이 철학자들이 철학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서양 철학에 니체를 전공하면 니체 종교가가 돼. 니체를 신처럼 받드는 철학자가 되는 거야. 자기 철학을 하지 않아. 철학하지 않아, 결국은. 니체 철학을 전도하는 거야. 그게 니체 철학을 종교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문화의 약점이죠, 약점. 약점인데, 약점이면서 또 특성입니다, 특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철학을 못해요. 그래서 풍요인데 도가 없는 거야. 오늘날 뭐 기독교도 사실은 그 풍요도가 안 됐어요. 풍요는 있죠. 종교로서 받아들이긴 한데 이것을 철학적으로까지 승화를 못 시키는 거야. 말하자면 매일 뭐 주말이 되면 뭐 교회 가고 절에 가서 일종의 리추얼, 그 종교적 의식을 하죠. 의식을 하면서, 종교적 의식을 하면서 어떤 종교에 도달하는 것도 뭐 쓸모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별도로 철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는 거죠. 국제적으로 어떤 자기 아이덴티파이를 할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종교적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민족인 이러한 특성은 하나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특징을 잘 옳다 그러다 말하면 안 돼요. 특징은 옳아도 특징이고 틀려도 특징입니다. 안 벗어나면 못 벗어나요. 민족도 DNA예요. 그 특징을 파악을 하고 어디가다 부족한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어떤 그 특징을 보완하는 어떤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말이야 중세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철학하는 힘을 이제 길러야 풍요도 되고 도도 되는 이제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뭐 얘기 전체는 사실은 풍요는 있는데 도가 없다. 도는 뭐냐? 뭘 말하면 철학과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낙천성과 어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특성이에요. 나쁜 특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선합니까? 하늘을 즐기고 낙천 하늘을 즐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얼마나 평화로운 민족입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는 또 그러한 평화로운 민족에게 남아 있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그 철학과 과학도 겸하면서 가면 우리의 문화의 장점이 더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철학과 과학을 보완해서 나갈 때는 한국의 그 노래와 춤이라는 게 세계를 뭐 하나의 그 뒤덮으면서 말이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락, 노래와 춤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풍류는 잘하는데 도를 만들자. 이 철학과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는 그 풍류도를 가장 잘 실천한 것이 뭐 신라였다고 보고 고려도 사실은 못의 나라입니다. 결국 멋과 맛, 유형적인 맛과 무형적인 멋을 동시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로 봤을 때는 고려조가 가장 그 멋의 그 왕조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고려조의 문화를 우리가 많이 연구해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고려조의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 왜? 그것은 고려조의 그 유물이나 그 여러 가지 문화를 파악한 외국에서 고려조의 문화, 불화나 고려의 그뭐 산수나 이런 걸 전부 다 찾습니다. 소도비 경매장에 가면 한국의 고려의 예술품이 뭐 아주 최고의 그 가격을 받습니다. 그 서양 사람은 안다는 거죠. 우리만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풍류도 멋과 맛을 동시에 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풍류는 있지만 도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풍류도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